변동이동 속 혹시 직장 옮길 일 있어요? 옮기고 싶어요. 어? 옮기고 싶어요. 옮기고 싶어. 네. 올해 들어서 더 그 생각 많이 들죠. 그리고 사람하고 좀 부딪힌대. 맞아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본인 이렇게 서비스직이에요? 아, 서비스직은 아닌데, 그냥 생산 제조회사에서 그냥 이것저것 잡일 하고 있고 있는데, 작년부터 유독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옮겨야 되는 게 맞나? 지금 이걸 하고 있다. 내가 나중에 옮기면은 내가 자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걸로 옮기고 싶어? 왜냐면 자리 변동 이동수가 좀 나왔어. 지금은. 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벌 수 있는 그런 자리 있잖아요. 뭔가 머리 써야 되거나 사람을 많이 마주쳐야 되거나 이런 거 말고. 단순 노동을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혼자만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냥 좀 멍청이 같이 일하는 거 말고 뭔가 좀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들이랑 트러블 없고 그냥 놀고 먹고 이 편한 세상을 살고 싶네. 나 편한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 세상의 모든 일은 즐기지 않으면, 그치? 맞아요. 모든 게 다 힘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 아시죠? 근데 밥상 차리기는 더 귀찮아요. 맞아요. 치우는 건 더 귀찮고, 하다 못해 내 입에 들어가서 넣는 것도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듯이, 그치? 근데 이 편한 세상을 나 편한 세상을 살고 싶다니 답답하지. 사람들 마주치기 싫고 뭐하기 싫고 그럼 집에서 그냥 있어야지. 핸드폰하고 핸드폰하고 있어야지. 아니면 이제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이제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상담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대면 사업이 아닌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겠지. 콜센터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그거는 어때? 항상 상냥해야 되는. 아니요, 아직 기분 팔아서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 이제 원래 본인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맞아. 이게 지금 양력생일이죠. 네.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게 맞아. 아, 그래요? 왜냐면 내가 입을 하루 종일 닫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맞아요. 그건 맞아요. 계속 얘기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재수 치워도 맛있어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문장이 앞뒤로 붙어 너무나 맛있어. 맞아요. 이렇게. 표현 들어가줘야 돼. 부드럽고, 맞아요. 부드럽고, 산뜻하고, 맛있어. 그 사람을, 어때? 말로, 속속 들어오게 해서 환심을 산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얘기야. 표현을 잘하고. 그러니까 맛있어 하면은 그냥 맛있구나. 이렇게 되잖아. 근데 본인, 내가 아까 표현해주잖아. 부드러운데, 어머, 이게 쫄깃쫄깃해. 예? 근데, 정말 맛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말에, 맛있어가 더 사라지잖아. 맞아요. 살려지잖아. 예?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많이 발달된 아이야.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게 본인 맞아. 근데 뭐에 지금 그러냐면, 근무 환경. 에. 내가 여기서 왜 있지? 이 느낌. 에. 그리고 급여도 너무 작고. 맞아요. 이제 이런 거에 부딪힌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은 사람과 마주하는 게 싫다. 내가 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인바인드하고 아웃바운드가 있잖아. 그거를 택해야지.
제가 2인 바운드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재미있었거든요. 아 세상에 진짜 이런 또라이가 많구나. 그 와중에 아 나는 그래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좀 보람된 느낌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없고 아이 갑자기 재미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고 아, 이제 좀 조용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무 업무를 하고 싶다 해갖고 지금 여기로 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적인 곳으로 옮겨보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이래도 저래도 똑같은 봉착이 계속 올 거란 말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고비야, 사실은. 올해만 또 넘어서면, 이제, 변동이동수가 있어도 당장 지금 변동이동수가 아니고, 지금 여름자락이 지나서 가을 정도 옮길 거란 말이야. 그래요? 딱 생각나는 게 없고,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생각 있고 막 갈 때처럼 막, 이렇게 흔들려. 근데 이게 여름자락이 지나야지 좀 이렇게 내 가닥이 잡혀. 내 줏대가 좀 생기면서 아 이거는 어떨까? 이거는 어떨까? 이거는 어떨까? 하고 이제 문을 두드려 보기 시작하는 거지. 좁혀지면서. 근데 지금 이것도 싫고 그냥 편하게 싶고 돈은 벌고 싶고 내 쓰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올해만 조금 이렇게 이거를 상반기에만 여름자락까지만 조금 더 자제하고 있다가. 자제하고 있다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 무엇인가 내가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전문적인 캐리어를 쌓는 게 좋고 아니고 내가 나 정말 그냥 사무직 뭐 건설회사나 어떤 이제 사무실에 가서 뭐 이런 사무 일만 보는 그거를 하고 싶은 건지 근데 넌 또 머리 아픈 건 또 싫단 말이야. 지루하고 입이 막 팡자팡자팡자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봤을 때는 상담하는 거 상담하는 거 잘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네가 조금 찾아 나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조금 더 낫다라고 하면 병원 같은 데도 지금 정말 예, 본인하고 잘 맞기는 해. 그래요? 잘 맞기는 해. 근데 이제 일단은 급여가 조금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든 거야. 이해하셨지? 뭐 한의원이나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도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예? 이런 분들 상대하는 게 본인 더 낫다고. 정적인데 완벽한 병원보다는 약간 한의원이나 이렇게 그래서 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그쪽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고 이 입이 근질근질해 가만히 있으면 맞아요. 심심한 거 너무 무료한 거 너무 싫어. 그런 생각을 말로 하는 직업은 뭐야? 짜증나. 그렇지. 네. 이거를 풀지 않으면 본인은 안 돼. 그냥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먼 산 쳐다보고 있는데 죽겠는데 잡을 안 서. 그러니까 뭐야 흥도 많고 웃음도 많고 또 남한테 또 좋은 에너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화나는 거를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혼자 많이 화를 내기는 하는데 풀풀 그냥 혼자 풀풀거리는 거 그냥 혼자 지랄 떨다가 그냥 쑥 꺼지고 남들한테 뭔가 또 티내고 싶지는 않고 누구 만나면 아 이렇게 본인 운전하세요. 운전 조심하시래. 오래 오래요? 그러니까 꽈당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것도 있지만 어디 놀러 가다가 신나게 가다가 주말에 놀러 가다가 주차하다가 차가 이렇게 줄비하게 이렇게 있는데 브레이크 잘못 보고 음악 듣고 옆에서 막 그렇지 그렇지 떠들다가 전화 통화하다가 브레이크 늦게 밟아서 꽈당 할 일이 있어서 어머머 무릎 아파 어째 막 난리 있대. 그러니까 조심해 운전. 아,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지? 그래서 괜히 병원 신세하고 돈 나갈 일 좀 있으니까 올 여름에 비 오는 날
예? 어머, 어, 봄자락에 예. 봄비 내릴 때, 여름비 내릴 때 아가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이해했지? 예. 그리고 직장은 너무 빨리.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정리를 해갖고 점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을 중심이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 예. 놀고 싶고 편하고 개편하고 이편하고 돈 많이 벌고 빨리 퇴근하고 예. 사람 마주 보기 싫고 어? 응? 엄마도 집에서 있고 싶다는데. 응? 그러나, 말도 안 된 거를 여기서 점집에 와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네? 돌아다니는 것도 엄청 좋아하면서. 맞아요. 뭐, 혼자 있는 거는 싫고, 뭐, 어쩌라는 거지? 지금 장난으로 좀 보러 왔어. 네? 언니가 온다니 따라왔어요? 언니가 온다니까, 나도 갈래! 어. 어. 근데 지금은 그만, 어, 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만 그 고민은 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 열심히 다니시다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름자락 피해서 가을자락 9월, 10월에 옮기세요. 10월. 네. 이해하셨지? 네. 그리고 올해가 나가는 삼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사고라도 나야 되는 수준이고. 아, 뭔가 사건이 있어야 네.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큰 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놀래지 말아라. 이해하셨지? 네. 호응수 매기 하셨을까? 그게 뭐예요? 삼재풀이 하셨을까? 아니요, 아니요. 어, 그거 조금 연초에 하셨으면 조금 더 편하시게 넘어갔을 거고. 아니면 혹시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되면 전화 주세요. 이해하셨지? 네네. 차운전 얘기했어. 비 오는 날, 보슬보슬 오는 날, 알겠습니다. 놀러 간다고, 고속도로 줄비하게 있다가,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네네네. 그것만 조심하고, 직장 더 고민하시고, 생각 정리하시고, 다시 보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귀여워. 어쩜 좋아. 23살 같아. 아이, 참,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다. 너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을 에너지예요? 그런 아이들은 대면으로 나가는 게 저한테 인득이야. 뭐 화장품 매장에 가 있는다던가. 아, 그냥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살짝 대면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아까 인바운드를 하든 아웃바운드를 하든 네가 그건 선택은 하는데 너는 원래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이거를 표현해 주는 역할을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걸 표현해 주는 거로 굉장히 잘한대잖아. 정말 맛있다. 이거보다 일반 사람 맛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드럽고 쫄깃한데 진짜 맛있다. 이렇게. 네? 이거 너만의 장점이거든. 응? 뭐 화장품을 설명을 할 때 그렇지? 무언가를 설명할 때 보여지는 상품 설명할 때 얼마나 이 어휘력이 발휘가 되겠어.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다가 잘 웃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 사람이. 이게 사람 끌어들이는 얼굴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지? 우리 누가 이렇게 딱 오면 뒤에서 빛이 나는 사람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웃게 되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사람한테 웃음을 주는 얼굴이고 기운을 좋은 기운을 예? 이렇게 보면 아 제법 기분 좋아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와 이쁘다 이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딱 보면 아 분위기 있다. 어떤 사람은 와 너무 고급지게 생겼어. 이제 라면 먹고 있는데 스파게티 먹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너는 사람한테 밝은 기운을 줄 수 있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또 동시에 이것도 같이 예?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대면 사업을 하는 게 대면으로 나가서 사람을 응대하는 게 본인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일이 너무 무료하고 지루하고 주위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나랑 잘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는 거야. 근무환경. 이것만 조금 탈바꿈하면 돼. 지금 당장 바꾸지 말고 서서히 생각해서 여름 지나서 가을에. 알겠어. 알았지? 끝. 네. 아, 선생님 저 혹시 돈 나갈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모이지는 않나요? 지금 올해는 본인이 현상 유지만 해도 그나마 다행인 거지. 다행인 거예요.
근데 사고수만 막아가라 이거고. 그래서 잠깐 그만둬버리고 생각 없이 해버리면 내가 놀아버리니까 아. 여름까지는 그래도 좀 있다가 알아보고 알아봐서 내가 생각이 굳건해지면 그때. 가을에 옮겨라. 이해하셨죠? 네. 어. 알겠습니다. 또 머리 풀고 막 랄랄라 하고 놀러 다니지 말고 놀면서 이해하셨지? 예. 내가 본인 너무 힘내겠지. 와 이러다. 너무 멋있지 않니? 막 이래. 맞아요? 이해했지? 네. 그치, 근쪽으로 가 또 여행도. 근처요?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여워. 이제 끝났어요.